인사 생략하겠습니다. 리아이죠. 우선 앞에 여러분이 컨트롤러의 품질에 대해서 판단하는 방법, 아니면 어떤 랜드가 좋은 방식인지, 어떤 토글 방식이 수명이 길고 안정적인지, 혹은 캐시 메모리 유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혹시 그 영상 안 보셨다면 한번 보시고 오는 거 추천드려요. 지금 들고 온 거는 뭐냐? SATA SSD 1위부터 한 44위까지 인기 순위별로 모아놓은 거고요. 다 나와 인기 순위에요. 그 SSD의 가성비, 뭐 컨트롤러, 랜드, 토글 방식, 캐시, AS 기간, 보증 수명, 아니면은 더티 상태에서 속도 저하 등등을 가져왔습니다. 캐싱 구간이 끝날 때나 버퍼 구간이 끝날 때나 아니면 더티 상태에서 속도 저하가 얼마까지 오는지 추가 특이 사항에 적어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표를 이제 보고 원하는 걸 사시면 됩니다. 다만 표를 보기 전에 우리 한 가지 보고 갑시다. 뭘 보고 갈까요? 컨트롤러. 컨트롤러가 어떤 면을 봐야 되는지는 여러분한테 알려드렸는데, 이 컨트롤러 일일이 찾아보려면 귀찮잖아요? 맞죠? 컨트롤러 스펙을 찾아보기 귀찮아요, 여러분은. 그래서 제가 검색해놨습니다. 물론 완벽하진 않아요. 이 최대 속도는 찾아도 안 나오는 게좀 있길래 채널하고, 일단 D램 캐시 유무 정도는 확실하게 찾아왔습니다. 살짝 한번 훑어보고 넘어갈게요.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S11이 저가형이에요. 보시다시피 D램 리스의 2채널입니다. 그럼 우리는 S10부터는 제품을 선호하는 게 좋겠죠? 실리콘 모션 같은 경우에는 2246 시리즈는 구형 컨트롤러고요. 위에 2258이 신형인데, 여기서 2258H나 2258G 혹은 그냥 2258로 표기되어 있는 것들은 D램 캐시가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2246EN이라고 붙어있는 제품이 D램 캐시가 있어요. 나머지들은 D램 캐시가 없는 제품이니까 특히 뒤에 XT라고 확실하게 표기해놨는 것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벨도 마찬가지요. 혹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벨 컨트롤러가 좋은 거 아니냐. 안정성 높고 신뢰도 있는. 그거는 맞는 말인데, 얘네도 D램 리스 컨트롤러는 속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있는 제품을 사야 되겠죠. 88SS1074가 D램이 포함된 컨트롤러입니다. 리얼텍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러 내놓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제 시장에 사용된 지 1년 남짓 지났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데이터가 별로 안 쌓였어요. 불량률이 얼마나 되는지, 이게 속도 저하는 얼만지, 리뷰도 잘 없더라고요. 우선, D램이 있더라도 리얼텍 거는 살짝 보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더 생각하고 구매하세요. 도시바는 자체 컨트롤러처럼 적어뒀는데, 이거는 파이썬 S11하고 동일한 D램 리스 컨트롤러예요. 리마킹인 것 같습니다. 마시오라고 중국계 회사에서 만드는 MSS0901이라는 컨트롤러가 있어요. 얘네도 마찬가지로 D램 리스 컨트롤러고요. 시게이트에서 최근에 생산하기 시작한 고급 라인업에 들어가는 ST1N B8500BA라는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D램이 포함된 컨트롤러인데, 마찬가지로 판매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성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서 일단 패스하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가 사야 되는 거는 결과적으로 S10, 2258, 246, 그리고 1074. 요 중에서 하나 사야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이 보기 편하라고 미리 체크를 해뒀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컨트롤러는 삼성 컨트롤러이기 때문에 마벨하고 삼성 컨트롤러는 노란색으로 칠해뒀어요. 좋은 순서는 빨간색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노란색, 그 다음에 녹색입니다. 제 편은 늘 똑같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가성비도 그럼 보면은 빨간색이 제일 싼 거겠죠. 노란색이 그 다음이고, 녹색이 그 다음 다음이고. 토글 방식 같은 경우에는 QLC는 제가 보류하라고 말씀드렸어요. QLC 넘어가고, MLC가 그나마 좋은 제품이니까 노란색이고, 그 다음 대부분이 사용하는 TLC. 캐시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캐시 메모리가 많고, DDR4로 사용했다면은 제가 빨간색을 칠해뒀어요. DDR3를 사용했거나, 캐시 용량이 511인데 충분한데 우리가 선호하지 않는 브랜드, 그런 것들은 노란색을 칠해뒀고요. 아예 캐시 메모리 용량이 적은 것들은 녹색을 칠해뒀습니다. 원래 이게 지금 캐시 메모리가 500기가 기준으로 제가 해둔 거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1기가당 1메가바이트가 있는 게 가장 적절합니다. 부족한 것들은 그냥 녹색을 칠했어요. 아예 없는 D램 리스들보다는 좋은 거죠. AS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3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5년 해주는 건좀더 좋은 거니까 녹색으로 해뒀고요. 보증 수명은 이런 식으로
빨간색은 아주 수명이 긴 애들, 그리고 노란색은 괜찮은 애들, 초록색도 그냥 쓸만한 애들, 미표기나 좀 낮은 애들은 아예 색칠을 해두지 않았어요. 추가 특이사항은 버퍼 구간이 넘어갔거나 캐싱 구간이 넘어갔을 때 속도저가 얼마까지 오냐에 대해서 적어둔 게 많습니다. 참조해주는 게 좋을 거예요. 근데 모든 리뷰를 찾지는 못해가지고 1분만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다 설명해드린 것보다 제일 싼 것부터 차례로 어떤 게 좋은지 설명해드릴게요. 이제 일단 빨간색을 칠해둔 걸 볼게요. 빨간색 칠해둔 두 제품은 에이펙스 오리지널 SE 벌크. 얘 같은 경우는 D램리스죠. D램리스인데다가 랜드도 샌디스크 랜드에 실리콘 모션 저가형 XT 컨트롤러가 들어갔습니다. 벤치가 없지만 아시다시피 얘는 속도가 저하가 심하거나 컨트롤러 좀 불량할 확률이 높아요. 저가형이다 보니까. 일단 사지 않는 걸 추천드려요. 이거 5천원, 6천원 더 아끼려다가 3만원, 4만원 더 들어갑니다. 발언전자가 한번 볼게요. 발언전자는 아예 아무리 찾아봐도 리뷰가 없습니다. 판매고가 너무 낮아가지고 리뷰도 없고, 제가 예상순으로 적었습니다. 아무래도 246 ST를 썼겠죠. 근데 D램 리스일 거고, 그렇다 보니까 이것도 추천하지 않고요. 노란색을 한번 볼게요. 노란색 컬러풀 그리고 패트리어트 거는 보시다시피 D램 리스에 파이썬 저가형이나 아니면 실모 저가형 컨트롤러 사용했고요. AS기간이 긴 것도 아니고 보증 수명도 뭔가 걸리는 게 있는 건지 미표기했습니다. 랜드도 3D 랜드라고 했는데 몇 층짜리인지는 제대로 표기를 안 해놨더라고요. 일단 여기 제품도 추천하잖아요. 팀그룹은 제가 녹색으로 칠해뒀어요. 왜 녹색을 칠해뒀을까요? 사도 괜찮을 것 같아서 녹색을 칠해뒀습니다. 실리콘 모션에 그래도 좀 좋은 중상급 컨트롤러인 2258G를 사용했고요. 웃긴 거는 랜드는 랜덤입니다. 아주 초창기에는 뭐 인텔이나 마이크론까지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중기쯤에 삼성으로 바뀌었다가 요번에 뭐 다시 인텔로, 아니 도시바 걸로 돌아갔다고 하던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제품 사면은 안에 랜드가 랜덤으로 들어있습니다. 3364층짜리 들어가는 거 아닌 이상은 다 괜찮아요. 삼성 MLC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뽑는 재미가 있어요. 어찌했던 컨트롤러랑 캐시는 고정이 되더라고요. 랜드는 바뀌더라도. 그래서 저가형 치고는 가성비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노란색 저가형 산다 그러면 이 제품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타무즈 RX460 볼게요. 뭐죠? 마벨 저가형. 그런데다가 이거는 마이크론의 자회사입니다. 하청이라고 봐도 돼요. 분리해서 나온 거라고 봐도 되고요. 하여튼 자회사인데 거기에 랜드 사용했어요. 랜드가 확연하게 떨어진다고 얘기는 못하겠는데 어쨌든 좀 찝찝한 건 어쩔 수 없죠. 17년부터 3D 랜드로 변경은 됐다고 하지만 아시다시피 D램 리스고 뭐 보증 수명도 별로 길지 않고 컨트롤러도 딱히 마음에 드는 제품은 아니니까 추천하지는 않겠어요. 타무즈 RX550 볼게요. 실리콘 모션 XT를 썼어요. D램 리스죠. 네, 마이크론 랜드를 썼기 때문에 3D 캐시 구간 이후에도 속도저하가 그리 심하지는 않은 편인데요. 랜드가 괜찮은 거 썼기 때문이에요. 근데 또 추천하기에는 약간 애매한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팀그룹 L5를 사세요. 그러면 이제 노란색까지는 확인을 다 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뭐죠? 녹색 구간을 한번 확인해보죠. 녹색 실리콘 파워 A데이터 650, 750 쭉 봅니다. 셋 다 뭐예요? 셋 다 D램 리스 컨트롤러 썼어요. 그리고 랜드는 A데이터 랜드 혹은 인텔 랜드를 썼는데 A데이터 랜드는 제가 많이 안 써봤기 때문에 불량률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A데이터 제품을 쓰다가 불량이 난지 몇 번 있기 때문에 딱히 저 제품을 사고 싶진 않아요. 이건 그냥 개인적 견해입니다. 대충 듣고 넘어가시면 돼요. 제가 선호하는 랜드가 아니에요. 그래서 넘어가고 셋 다 D램 리스잖아요. 밑에 이거보다 싼데 D램이 있는 제품이 있어요. D램 리스를 우리가 굳이 돈을 더 주고 살 필요가 있을까요? 특히 SE650 같은 경우에는 캐시 구간 이후 하드보다 속도가 낮습니다. 그리 추천할 만한 제품이 아니에요. 일단 셋 다 다 패스하고요. 타무즈는 제가 녹색을 칠해뒀죠. 왜 타무즈 RX550 프로를 녹색 칠해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아까 밑에 새 제품보다 가성비도 조금 좋고요. 138원으로 실리콘 모션에 2258G를 썼어요. 랜드 제조사는 확인 안 됐지만 낫냐? 500기가 기준으로 512MB에
캐시를 채용했습니다. 낸드에서도 어느 정도 자신이 있는지 보증 수명이 240TBW예요. 8기가에서 10기가 사이까지는 쓰기에 크게 문제가 없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제 캐시 SLC 캐시도 지원하는 제품이니까 싼 값에 좀 괜찮은 거 쓰고 싶다 하면은 RX 550 프로 쓰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 위에 이제 기가바이트 거는 뭐 더 둘러볼 것도 없죠. 수명도 낮고 뭐 ASR 긴 것도 아니고 디렌리스의 파이썬 S11 컨트롤러 패스. 마이크론 거 한번 볼까요? 마이크론 1100 요 제품은 한때 가성비가 좀 괜찮은 제품이라고 주목 좀 받았어요. 일단 컨트롤러가 정말 마음에 드는 게 들어갔어요. 마벨 88SS1074가 들어갔습니다. 낸드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64단이 아닌 32단이 들어갔지만 마이크론 D3512MB의 캐시가 포함이 되어있고요. 240TBW의 보증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나름 괜찮아요. 버퍼를 넘었을 때 속도도 150, 160 정도로 꽤 준수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10기가 이상 대용량 파일을 넘길 때도 저 정도 속도는 나온다는 거예요. 쓰기에서. 괜찮죠? 그리고 그 위에 또 세 개를 한번 보죠. 바이오스타 S100. 저거는 S100이랑 S102랑 다른 제품입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A데이터 655 PNY의 CS900. 싹 보죠. 뭐 딱 봐도 알겠죠? 셋 다 디램리스 컨트롤러. 낸드 같은 경우에는 몇 층짜리인지 제대로 지켜지지가 않더라고요. 제조사 불명이라서 변경될 수도 있고요. 바이오스타의 S100은 그나마 중간에 SU655는 낸드에는 나름 자신이 있었는지 보증 수명은 길어요. 근데 문제는 이 제품은 캐시인 구간 이후 쓰기 속도가 급나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새 제품 다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리고 또 녹색 웨스턴 디지털 블루. 제가 가장 많이 추천하는 제품 중에 하나죠. 가성비에 아싸싸에 걸렸어요. 제가 150 이하까지만 녹색을 칠해뒀거든요. 149원이에요. 아싸싸에 걸렸는데 이놈도 마벨 컨트롤러 괜찮은 거 썼어요. 1074 그리고 샌디스크 낸드를 썼는데 64단. 이 샌디스크 낸드가 사실 도시바 낸드하고 똑같아요. 도시바 낸드가 나름 괜찮은 낸드거든요. 뭐 혹자는 삼성 낸드랑 비슷할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저는 그거보다는 삼성 낸드를 좀 더 좋아하기 때문에 색깔은 이래 칠해뒀지만 여러분은 객관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비슷한 등급이라고 얘기하신 분도 제법 있어요. 막 캐시 같은 경우에는 512 1대1 매칭을 해줬죠. 보증수면도 괜찮고 AS기간도 5년입니다. 버퍼 넘었을 때 200이나 속도가 나와요. 이게 쓰기 속도가 삼성거랑 맞먹거나 삼성거보다 조금 더 좋은 쓰기 속도가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낸드 차이에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컨트롤러는 비슷할 텐데 어쨌든 제 웬디 블루 정말 강추드리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쭉 넘어가서 마이크론 BX500이나 웬디 그린 얘네들은 안 사는 게 좋아요. 일단 웬디 그린은 원래 쓰기 속도를 표기했다가 미표기로 변경했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표기했던 쓰기 속도만큼 속도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 100 이하로 쓰기 속도가 막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예 표기를 지웠습니다. 그런데다가 컨트롤러를 뭐 샌디스크 자체 컨트롤러 변경을 했다는데 속도 향상이 그리 크진 않았어요. 그나마 이제는 쓰기 속도가 저하가 생겨도 한 110 정도 나오긴 하는데 추천할 제품은 아니죠. 가격 차이가 웬디 블루랑 얼마 안 나거든요. BX500도 똑같아요. 실리콘 모션 XT 썼기 때문에 디렌리스라서 이놈도 캐싱 구간 넘어가면 100 이하로 속도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나마 낸드는 조금 좋은 거 썼지만 역시나 추천할 제품은 아니죠. 가성비가 엄청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두 개 제끼입니다. 제끼고 마이크론 MX500을 봅니다. 제가 보통 추천하는 최저 마지노선이 MX500이고 그 위에 웬디 블루고 그 위에 삼성전자 에보였습니다. 이 제품도 나름 괜찮으니까 제가 추천 항목에 넣었던 거죠. 컨트롤러는 2258H라서 D램 캐시가 있고요. 마이크론 랜드에 64단이고 512메가의 DDR3 캐싱을 사용했습니다. 5년의 AS기간. AS기간도 충분히 길어요. 버퍼를 넘어서도 200 정도 속도가 나옵니다. 어떤 면에서는 삼성전자 에버보다도 쓰기 속도가 극한의 상황에서는 조금 더 좋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째냐에 따라서 오차가 약간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비슷하다 보면 돼요. 쭉 봤을 때 녹색의 가성비는 웬디 블루, MX 500, 마이크론 1100, 타무즈 RX 550 정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이제 그 외에 가격 제한이 없거나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할 SSD를 몇 가지 설명드릴게요. 우선 나는 RGB 없으면 못 산다. SSD도 RGB가 필요해 하시는 분을 위해서 골랐습니다. 가성비는 똥망입니다. 똥망 160원이에요. 하지만 LED 들어오는 SSD가 몇 종류 없어요. 사타 쪽에. 이 제품 나름 이뻐요. 이쁜 외형을 위해서 산다 말리진 않을게요. 스펙이 평균 수준은 됩니다. 가성비는 똥망이지만. 그리고 또 이제 가격 제한이 없다. 그럼 삼성전자 860 프로 최고의 제품 중에 하나죠. 일단 컨트롤러도 마음에 들고, 뭐 랜드도 괜찮고, DDR4 512 캐시를 썼고, 거기다 토글 방식이 MLC여서 수명이 매우 깁니다. 자신감이 넘쳐서 보증 수명을 한번 보세요. 보증 수명 멋지죠? 버퍼를 넘어서서 쓰기 속도 저하가 걸리더라도 거의 300에 가까운 속도로 보여줍니다. 이 사타 중에서는 그냥 최강의 제품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가격 제한이 없다면은 삼성전자 860 에버. 얘도 160원대라서 가성비는 포기 수준에 가깝습니다. 물론 300짜리에 프로보다는 월등히 싸지만 그래도 가성비 솔직히 좋은 편 아니죠. 다만 보시다시피 다른 제품들보다 10,000원, 15,000원 더 주면 살수 있는 가격이라서 약간 부담하고 살 정도는 돼요. 컨트롤러 좋은 거 썼고, 랜드 좋은 거 썼고, 토글 방식 TLC라는 거 빼고는 다를 게 없어요, 프로랑. 토글 방식 차이로 보증 수명 차이가 나지만 쓰기 속도도 크게 느리지 않은 편이고요. 극한의 상황에서 모든 면에서 크게 딸리지 않는 제품입니다. 제가 가장 강추하는 세 가지 제품 중에 하나인 거죠. 혹시나 왜 시게이트 아이언 울프는 얘기 안 하나요? 이것도 좋은 제품인 것 같은데라고 하실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게이트 컨트롤러의 안정성이 제가 어느 정도인지 데이터가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패스했고요. 가성비가 얘는 삼성 거보다 더안 좋아요. 삼성 게 312원인데 얘는 350원대입니다. 1기가당. 그렇다고 낸드 거막 뛰어난 거쓴 것도 아니고 MLC도 아니고 뭐 TLC고 거기다가 보증 수명 엄청 긴데, 이 제품이 보증 수명이 긴 거는, 아마, 오버 프로비저닝 용량을 조금 늘려두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그거는 제가 아직 뜯어본 게 아니라서 제 예상이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한테, 각 1위부터, 몇 위까지죠? 36위까지, SSD의 품질을 비교해드렸습니다. 저만의 기준으로 여러분한테 얘기해 드린 거기 때문에, 뭐 이거 너무 색깔이나 제가 추천하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이 직접 고르셔도 괜찮습니다만, 한 가지만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SSD 같은 경우는 보증 수명이나 뭐 캐시, 눈으로 보이는 스펙도 매우 중요하지만, 한 가지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이 알기 힘든 겁니다. 뭔지 아세요? 불량률입니다, 불량률. 그 제품의 불량률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일일이 확인하기가 힘들죠. 저는 여기 있는 제품 중에서 상당수를 써봤어요. 납품도 해보기로 했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추천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추천합니다. 웬디 블루 사시거나, MX500 사시거나, 삼성 에버 셋 중에 하나 사세요. 10,000원, 뭐 5,000원, 이렇게 깎으려다가, 오히려 시간 몇 시간 손해, 돈 3, 4만 원 손해 보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확실하게 안정성 확보가 됐는, 그런 제품을, 신뢰도가 높은 제품을 고르라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뭐, OS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뭐, 토렌트 용으로 쓰거나, 아니면 게임만 담아서 쓰니까 날라가도 상관없는 그런 제품 중에서 가성비 좋은 걸 골라달라고 하신다면, 마이크론 1100이나, 아니면 타무즈 RX 550 프로, 혹은, 팀그룹 L5 라이트 3D 정도까지를 여러분한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20분간의 설명을 마치고요. 언제까지나 선택은 아시죠? 소비자의 목입니다. 제 표는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될 뿐이지 저를 너무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잘 보고 직접 고르시길 바라며 이만 방송을 마치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죠. 그럼 빠이빠이.